애국기업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번엔 대리운전입니다. 오공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 오공 대리운전 검색하세요. 만원이 바로 적립됩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10% 적립되고요. 추천할 때마다 2,000원 적립됩니다. 지금 설치하면 바로 만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애국기업이니까요. 네,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주요 정보를 우리나라의 국정원에도 그 전에 많이 협조를 해주신 분인데요. 신분 노출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얼굴을 공개 안 하고 음성도 살짝 변조했다는 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시는 북한 공작원 출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그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 그 명품 백이라고 그러지만 백도 아니고 장지갑인데 그거 몰카 한 거 공작원의 지시라는 첩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제가 그 김건희 여사 그 사건 그게 일어나면서 그 사람이 북한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보고서요. 네. 그 친구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봐 달라고. 네, 북한에. 예, 그랬더니 예. 그 친구들이 연락이 온 게. 네. 그 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네. 공개된 간첩과 비공개된 간첩. 네. 근데 그 사람 지금 그 목사로 나온 그 최재용인지 뭐 그 네. 그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공개된 간첩으로 신은미, 노길남이, 해재용이. 아, 신은미. 이 사람은 미국 미주 쪽에 공개된 간첩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등록이 돼 있대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그 사건은 예.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데 초창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그런 작전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번에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한테 그 과업을 줘겠고 네. 김건희 여사를 엮어겠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엮어겠고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게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라고. 아, 예.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이번에 그 사건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하는 게 확실한 증거가 북한 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북한 쪽에 증거가 있군요. 네, 근데 자기네는 그쪽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진 않대요. 네. 근데 그 신은미, 노길남이, 이자고 최재용이라는 이 사람들은 네. 홍전부 내에서도 네. 그 특별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공개된 간첩이래요. 네. 신은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은미가 누구죠? 그 신은미라고 그 재미교포 출신인데 그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와서 북한의 평양에 여러 개인집도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한국에 와서 무슨 콘서트도 하면서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 선전하던 아, 예, 그렇죠. 여잔데요. 예. 그 여자 노길남이 이 최재형이 세 사람은 네. 오래전부터 북한에서 공개된 간첩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래요.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아주 아, 다 알려진 간첩이라는 얘기네요. 공개된 네, 간첩이라는 거예요. 네, 통전부에서 그 미국 쪽에 이용하는 간첩은 이자처럼 공개된 간첩과 공개되지 않은 간첩이 있는데 네. 공개된 간첩들은 이자처럼 북한을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들이보내고 네.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이 공개된 간첩, 야,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된 간첩이란 건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대놓고 하는 간첩이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그럼요,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고 네. 하고 북한에 대놓고 왔다 갔다 하고. 아. 비공개는 이제 얼굴 안 내고 이제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 네. 네, 그 최재용이라는 사람은 그 이솔주도 만났다기는데 그렇죠. 예. 그 정도 만나려면은 그 공개된 간첩 중에도 아주 그 충성군 자리예요 북한에. 그 아무나 리설주 만나나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이렇게 몰카 한 거 이거는 그러면 다른 또 어떤 뭐가 작전이 들어갔을까요? 이 간단한 몰카만 했을까요? 아니면 또 뭔 작전이 들어갔을까요? 진짜 북한에서 윤석열이를 또 끌어내려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네. 이 사람을 시켜서 김건희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고 엮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엮어겠고 그 전국에 그 탄핵하는 명분을 만들 그 자파들한테 명분을 만들 수 있게끔 조작을 하라고 조성을 하라고 가업을 준 거죠. 아, 윤 탄핵에 명분을 만들어서 좌파들이 여기서 들고 일어나라 하는 그 명분 주고 지령을 내린 거네요. 예, 박근혜 탄핵처럼.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처럼 그때 제가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된 기본 원인이 있잖아요. 예. 그게 네. 그때 이병기 국정원장인데 이병호 국정원장인데 그분하고 그 북한에서 네. 자생한 혁명 조직이 김정은이를 안 죽이려고 네. 러시아에서 제작된 특수 제작인 생화학 무기를 들이갔단 말이에요. 네. 그 들이가겠고 그걸 할라일다 실패하니까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때 엄청난 난수 방송을 보냈어요. 난수 방송 보냈죠. 예. 엄청나게 보냈어요. 예. 그때 북한에 있는 모든 조직에 다 보내겠고 한국에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기르겠고 요게 좌파들이 선동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시켰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 제가 그거를 제가 그 일하는 국정원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굉장하게 일어날 테니까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 하니까 국정원에서 모이다 기는가 하면 우리 회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어.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 국가 정보기관의 국가 안보의 최고 일선인데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그래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가고 국민 세금 갖고 국정원이 운영이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당신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애국자가 났네요. 아, 그러니까 비아냥 거렸군요. 그때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난수표 방송이 막 오고 이럴 때 우리 선생님께서 국정원의 그 일을 도와주면서 그 지적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서는 그 뭐, 친구들이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박근혜가 우리 네. 수뇌부를 없앨라 길다가 네. 이게 적발이 돼서 잡았다 우리가 다. 네. 정말 위험한 순간에 다 잡았다 이거. 그래서 그때 그게 15명이 총살됐단 말이에요. 아, 북한에서? 네. 네. 근데 거기에 총대장이 김일성이 친척이었단 말이죠. 어, 예. 그래서 예. 그걸 내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래서 아, 이렇게 알았다니까 야, 그거 우리 국정원에서 북지밀레인 건데 네가 그걸 알 수가 있어? 어. 아니 우리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니잖아. 아, 북한에 있는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통 친구들이 아니잖아. 그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당신하고 직접 내가 전화통화도 시켜주지 않았나. 아 국정원하고 전화통화도 시켜주셨군요. 아 시켜줬어요. 국정원에 많은 협조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아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자기네 회사 그렇게 허술하지 않대요. 아... 그래서 두고 보자. 내 말이 옳았나 당신 내 말이 옳았나. 가고 당신네 정권 따라 눈치 보면서 움직이지 말라. 응? 김대중 때부터 국정원은 다 망가졌다. 아... 북한 주민들이 모이다 기는 줄 아나. 김대중이 새끼는 정일이 되면은 네. 북한 주민들 성도 다시 처형하겠다. 아... 북한 간부들은 김대중이 빨지만 북한의 인민 대중은 김대중이를 다시 자기네 손으로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응? 다 누가 가던 거 김대중이가 살려준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아주 김대중을 왼수로 여기는구나. 아, 김정일이 네. 다 죽어가는 북한 정권을 살려줬다 이거죠. 그때 다 마비가 됐대서요. 아. 마비가 됐던 걸 김대중이가 돈 주고 쌀 주고 하니까 군대 해겠고 안정되기 시작했고 다시 또 독재로 가기 독재를 강화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일반 주민 안부 새끼들은 그 김대중이 주는 거 뽑아서 팔아겠고 먹고 사니까 좋아 길고. 이 인민들은
김대중이를 통일이 되면은 다시 자기네 손으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때 북한이 쓰러져 가는데 그때 남한으로 수학병 되면 아주 괜찮은 통일이 될 뻔했는데 김대중이 때문에 결국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놈들은 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놓은 놈들이 이 세 놈이에요. 아, 예. 노무현이도 그 인간성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서 생각하지 않아요? 예. 북한에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들 때문에 자기네가 정책이 달라지겠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권을, 독재 정권을 연장시켜준 게 이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를 가는구나. 이를 가라요, 주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한테. 야, 그것도 몰랐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북한에서 그 대한민국이라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거를 국호를 쓰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으로 지금 취급하잖아요. 네. 이게 기본이 뭔가. 김정은이가 결정을 내렸어요. 네. 어떤 결정을 내렸나? 한국의 주사파, 자기네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20년간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해보니까 예. 20년 넘게 해본 결론이 뭐나? 이놈들에 의해서 북한의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놈들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북한 쪽에서 그 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네. 주사파에서 아주 앞장서서 북한에 충실하는 놈들. 네. 이놈들 부류별로 연안이 매겨져 있어요. 연안이라는 게 뭐 순번 뭐 이런 거지. 말하자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무력으로 타고 앉든 뭐 이 주사파 북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타고 앉든 타고 앉으면은. 네. 임종석이 같은 경우엔 10년짜리. 예. 이인영이 같은 건 5년짜리. 어허. 우상호 같은 거는 3년짜리. 아, 이게 다 정해놨구나, 다. 예. 활동 종력에 따라서. 하고 얘네 가족들에 대한 것도 우체적으로 조사가 돼 있고요. 예. 어디 가서 무슨 학교 다니고 뭘 다니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건 당당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북한처럼. 네. 본인은 죽이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다 잡아서 영원히 세상 밖에서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얘네 뒤를 보니까 몽땅 미국 가서 자식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이런 놈들이 계속 벼르를 이루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북한이, 이제 북한이 일반 주민들부터 최고위층까지 한국에 다 조카가 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어허, 예. 그래서 이거를 단절하고 대담하게 완전히 이놈들까지 배제해서 끊지 않으면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통일전선부터 싹 없애고요. 네. 우리 민족끼리 뭐 6.15 공동실천 이런 거 다 없애요. 다 없애고. 네. 문화교류국 간첩들 파견하는데. 네. 여기 그 이번에 그 민노총 뭐 저 제주도 뭐 울산 쪽에 그 간첩들 그 한국에서 동남아 쪽에서 계속 만나던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그 조직만 놔두고 통일전선부 자체를 없애버려요. 예. 조직만은 놔둬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조카 작업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 북한을 빠는 놈들을 이용해서. 야, 그렇군요. 예. 제, 야, 이거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것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